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무엇일까요?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으로 뽑힌 장미꽃. 우쭐대며 거드름을 피웠는데 그만 부끄러워졌대요. 왜 그랬을까요? 어느 화창한 날, 숲속 동산에 꽃들이 모두 모였어요. 하얀 백합, 붉은 장미꽃, 보라색 제비꽃, 노란 수선화 등등 예쁜 꽃들이 가득한 숲속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.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을 뽑겠습니다. 꽃들은 이 꽃이 제일 예쁘다, 저 꽃이 제일 예쁘다며 종알종알 떠들어댔어요. 한참 후 장미꽃이 가장 예쁜 꽃으로 뽑혔어요. 꽃들뿐만 아니라 구경 나온 동물들까지 모두 장미꽃을 축하해 주었답니다. 장미꽃은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.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. 들판에 도착했을 때 꿀벌과 나비가 장미꽃에게 인사했어요. 어머, 장미꽃님, 정말 예쁘시네요. 안녕하세요, 꿀벌님, 나비님. 예쁜 장미꽃님, 우리들은 배가 몹시 고파요. 저희에게 꿀을 좀 나누어 주시겠어요? 나비가 묻자 장미꽃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. 나누어 줄 꿀이 어디 있어요? 다른 꽃한테 물어보세요.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는 바람을 만났어요. 장미꽃님, 다리 아프시죠? 제가 업어다 드릴게요. 바람이 공손하게 물었어요. 장미꽃은 꽃잎이 바람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. 흥? 필요 없어요. 장미꽃은 혼자서 저만치 앞서 나갔어요. 잠시 후 들판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다다랐어요. 어머, 장미꽃님, 어서 오세요. 마을 입구에서 호박꽃이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그런데 호박꽃은 아까부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. 장미꽃은 호박꽃이 뭘 하는지 들여다보았어요. 어? 아까 본 그 꿀벌과 나비잖아? 들판에서 만났던 나비와 꿀벌들이 호박꽃이 나누어주는 꿀을 먹고 있었어요. 호박꽃님, 정말 고마워요. 꿀벌과 나비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. 뿐만이 아니에요. 아까 본 바람이 호박꽃을 살랑살랑 부채질해주고 있었어요. 어리둥절한 장미꽃에게 호박꽃이 물었어요. 장미꽃님, 당신은 이처럼 예쁘시니까 열매도 아주 예쁘겠죠? 열매라고요? 그게... 장미꽃은 호박꽃을 내려다보았어요. 넓적한 입 사이로 탐스러운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보였어요. 지나가던 바람이 말했어요. 호박꽃님은 꽃도 예쁘지만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요. 장미꽃은 그동안 자기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답니다.